할머니 아직 강경하심. 친정 가신다고 몰래 나가셨다. 아빠랑 삼촌들한테 체포당해 동생 방으로 옮겨지셨음. 동생 녀석이 아직 눈 껌뻑거리고 있어 통화 불편함. 상황 이해함. 그런데 조부모님 갈등의 원인은 아직 미확인? 웬일인지 계속 궁금해 죽겠음. 집안 분위기 썰러? 아빠는 수심 가득, 엄마는 담담. 우리들은 약간 말소리 줄임. 갈등 원인 현재 미확인이나 할아버지 잔말씀 압박이 도를 넘었던 것으로 추측됨. 할머니가 가마솥에 담긴 물이라면 할아버지는 잔말씀으로 가마솥에 물을 덮임. 적당히 데피다 마셨으면 좋았을 걸 열로 하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아예 물이 펄펄 끓게 만드셨던 것으로 짐작됨. 물이 심하게 끓으면 무거운 가마솥 뚜껑도 푸푸거리며 들썩임. 그러다 그만 압력을 못 이겨 결정적으로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음. 할아버지 솥 앞에 계시다가 증기에 얼굴 화상 입으신 형국임. 한밤중에 안성기가 나를 웃겼음. 땡큐. 함께 기대어 앉아 와인 마시고 싶음. 왜? 자판소리 죽이고 하든지. 어디가? 나가자 할 거야. 야, 알았어. 들어와. 끝낸다, 어? 동생 녀석 문자 치는 소리 시끄럽다고 뿔 따고 내고 나갔음. 감기 환자라 불러드려야 함.